7월 22일 목요일 윈TV 미주 한뉴스입니다. 일리노이 주민들은 가까운 장례에 원격 의료 서비스에 더 많이 접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비 프리스커 주지사는 22일 원격 의료 지원을 확대하고 보험사가 환자에게 대면 진료보다 원격 진료를 선택, 사유 제출 의무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2026년까지 원격 의료가 건강 형평성과 의료 접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요구합니다. 주지사는 서명하는 자리에서 전화 태블릿 또는 노트북을 통해 진료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은 시골 지역 거주자나 독거자, 차량 무소유자, 의료 제공자와 근접할 수 없는 거리에 사는 가족들의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아직도 코로나 팬데믹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원격 의료의 중요성은 더 크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여론조사에 따르면 피조사자의 74%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례가 급증할 경우 해당 지역에서의 마스크 의무 복원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론조사는 7월 16일과 17일 진행되었으며 46%가 마스크 의무 복귀를 강력히 지지하며 28%는 다소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반해 26%는 마스크 의무에 반대 의사를 나타냈고 14%가 강력 반대, 12%가 다소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민주당원의 93%가 마스크 의무 복원에 지지했으며 무소속은 71%, 공화당원들은 59%가 마스크 의무 복귀에 찬성했습니다. 메이오 클리닉의 그레고리 폴랜드는 22일 인터뷰에서 코로나 감염의 사례가 더 급증할 것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실내든 실외든 사람들과 밀접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델타 변종은 원형의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는 매우 다르며 면역력이 없는 사람 모두를 찾아내 감염시킬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CDC에 따르면 현재 7일 평균 신규 확진자는 26,306명으로 전주 대비 거의 70% 증가했습니다. 이번 수는 몇 주 동안 감소한 후 지난주보다 약 36% 증가했습니다. 연방노동부에 보고된 내용에 의하면 일리노이주의 고용안전부는 실업수당에 대한 사기 청구로 손실된 금액이 1,480만 달러에 달한다고 알려졌습니다. 버스 운전기사였던 한 피해자는 팬데믹으로 작년에 직장을 잃은 후 일리노이 노동부에 실업수당을 신청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사이버 범죄자가 그녀의 온라인 노동국 계정을 해킹해 그녀의 은행 계좌를 변경한 후 총 3,000달러의 실업수당이 다른 곳으로 입금되었다고 알려졌습니다. 노동국은 이런 사기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추적 조사하고 있으며 사기로 수당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미 해당 금액이 사기로 인해 다른 곳으로 입금되었어도 이것이 사기에 의한 피해로 확인되면 해당 실업자에게 다시 수당이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금융기관의 정보를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일리노이 노동국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미국 전역의 부모들이 새롭게 매월 받게 되는 자녀 택스 크레딧 지불금을 7월 15일부터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도 안 돼 이와 관련된 사기가 극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RS는 이에 직접 경고에 나섰습니다. 택스 크레딧 지불과 관련해 개인 및 금융정보를 훔치려는 사기범들에 대해 각별히 주의할 것을 부모들에게 촉구했습니다. 특히 IRS는 개인 또는 금융정보를 요청하기 위해 이메일 문자 메시지 또는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납세자와 연락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리 녹음된 목소리로 중요 정보를 요구하거나 전달하지도 않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 거의 모든 납세자 부모는 월별 지불금을 받기 위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22일 아침 페덱스와 HBO, 아마존을 비롯한 수십 개의 대형 웹사이트들의 접속이 전 세계적으로 장애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웹 접속 통계 사이트인 다운디렉터에 따르면 22일 오전 11시 30분 44개 이상의 사이트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으며 이 문제가 15분간 지속됐다고 밝혔습니다. 통계 사이트 담당자는 이것이 사이버 공격의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달 대규모 정전으로 인해 대형 웹사이트들의 일부가 다운된 바 있습니다. 7월 22일 목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신규 확진 56,525명, 신규 사망 414명, 백신 완전 접종률은 49.3%를 나타냈습니다. 일리노이주 신규 확진 958명, 신규 사망자 수는 9명이며 백신 완전 접종률은 47.8%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다음은 각 주의 백신 완전 접종 비율 상황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토탈.com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윈티비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